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인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자아서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로막는 요소들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떨 때는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성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때로는 반복적으로 성도들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늘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기를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자라나니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법은 그러한 맥락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이 같이 갑니다. 이 삶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즉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여 그분을 추구하는 삶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보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잘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이 우리가 이미 한타임 살펴보았듯이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일곱 가지 실체 중 네 번째로 제시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걸 요약하면 이미 살펴본 대로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럼 세 번째, 어떤 통로로 말씀하시는가, 어떤 수단으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걸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살펴보는 내용을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 어느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거를요 제가 몇 번 읽어드렸던 주제별 성경 사전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자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요약해놨어요. 주제별 성경 사전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어 원 제목은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그러니까 주제별 성경 사전입니다. 그 부제가 The Accessible and Comprehensive Tool for Topical Studies라는 책인데요. 런던에서 발행된 그 출판사가 마틴 맨서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주제별 성경사전인데 귀한 책이죠. 여기 학자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단체들을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개인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단체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개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회사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뭐냐? 참 학자들은 정말 이런 걸 잘해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선택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하는 게 성령님의 뜻이 인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되 어떠한 그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혹은 그 문맥 안에서 맥락 안에서 인도하시느냐?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인가 그 이제 사람들이 뭐 일부에서는 그분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가 그걸 요약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난번에 일부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이 점은 동일한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1. 처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한치라도 자신의 뜻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원하는 바, 자기가 선호하는 바가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소리 듣는 거죠. 자기 음성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혼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 자신의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추구한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 앞부터 연결해 보면 내 생각이 내려지고 내 의제가 내려지고 내 선호하는 바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벌써 해결된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어요.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된 후에 저는 제 느낌이나 감상의 결과를
맡겨놓지 않습니다.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느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는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지 뮬러 인용된 바에 의하면 저는 성령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에 관련해서 찾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과 성경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께 의지하려고 하면 여기서도 저는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주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한 시간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과 자기의 음성의 특징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큰 주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사실 주일 설교를 세 주일 내지 네 주일을 이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안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제목들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음성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전반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묵상하며 주어진 것이든 설령 어떤 사람이 꿈을 통해 주어진 것이든 어떤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든 어떤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보여질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그것은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뜻이 깨달아진다, 어떤 게 보여진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세 가지 통로, 그러니까 세 가지 근원 중에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철저히 버려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취합니다. 그래야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음성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제목들만 요점들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모양으로 주어지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다음의 특징들을 가집니다. 첫째,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그냥 압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그냥 압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 내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를 하면 혼동되니까요. 자, 수학적으로 A 꼴 B면 B 꼴 A라고요. 그러니까 5는 3 더하기 2라면 3 더하기 2는 5예요. 바꿔도 똑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틀리다고요. 그럼 제가 늘 드는 예가 있잖아요. 제 아내는 그러니까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적용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 그건 전반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성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그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처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적으로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말할 때는요, 우리 안에 의심, 불안,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평안과 안식이 없고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죄책감과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속에 열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오는 길에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신 후에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한 논리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모든 게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논리적으로 해석 이해하라 그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향하시는 거라는 거죠. 소원을 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타는 소원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탄이 준 겁니다. 무시하셔야 합니다. 소원인데 그 개인적인 야망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소리를 듣는 거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의 생각에 철저하게 내려지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계속 주어진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내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았는데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신다. 자, 그랬는데요. 그러한 소망이 주어졌는데 한 달 지나니까 식어졌어. 이거요, 그냥 자기 생각의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라면서 보면 장래 소망이 달라지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달라지고, 6학년 때 달라지고, 중학교 달라지고, 고등학교 달라지고, 대학교 달라지고, 달라지잖아요. 그냥 지나간 생각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그게 식지 않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망이 더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물론 100% 하나님의 인도라 그 말은 지금 아닙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 분별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식사를 교회 식당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만나요. 새물개 기도학교 학생들을. 그래서 어떨 때는 그들 옆에 가서 일부러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담이 되는 거죠. 또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한 학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원하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 어디다 드리기를 원하는지. 근데 뜻을 분별할 때 어떨 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택하신 때 하나님 방법을 알리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러면 저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왔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그날따라 목욕탕 가서 목욕 다 하고 새로 다 갈아입고 손톱발 다 깎고 뭐 이유는 모르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때 사당동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사는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귀에 들린 소리가 아니라 무슨 전혀 보이는 건 없는데 저를 복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의심할 나위 없이 명백하게.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저의 인생 전체를 복음의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온전히 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다른 직업을 가질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삶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든 전반적인 뜻을 선명히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오늘 오셔서 그래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그 중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히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카메라 찍다 보면 뿌옇게 보이다가도 하나씩 하나씩 좁혀가면 더 선명히 보여지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열망이 샘솟습니다. 그중 하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에 부합됩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만 들면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요. 변화산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어떠한 그 뭐죠? 표백제로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으시고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온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더 나아가 세 사람이 동일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귀에 들리는 손으로 소리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음성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없으시구나. 그럼도 경험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꿈에서 뭘 꿨다, 뭐 환상을 뭐 봤다, 뭐 큐티하다, 뭐 깨달아졌다 이런 것도 다 귀화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문제는 뭐 정도를 말할 수 없지만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계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가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소위 받았다고 하는 모든 감동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부합됩니다. 여기 한 가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정확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 그 노예가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언하는데 예언은 100% 정확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100% 주변에 아무도 모를 때.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귀신이 준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견디다 나중에는 못 참고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 인도하심이 그거를 분별할 때 정확성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혹은 하나님의 다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이런 특징들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조금 이따 사탄의 음성을 살펴볼 텐데 사탄의 음성의 특징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작은 두 번째 사탄의 음성. 사탄의 음성은 첫째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도한 사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전 처음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확실히 들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자야.
네 아내가 너한테 너무 부족해. 너에게는 보다 더 나은 아내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요, 아무리 그 비밀을 정확하게 말하고 아무리 그 경험이 놀라워도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한 겁니다. 사탄은 죄로 인도합니다. 그건 사탄의 소리라고요. 두 번째, 사탄은 지름길로 인도합니다. 지름길.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시험한 광야에서 마귀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 같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귀신은요, 그 마귀의 쫄자들을 귀신들이라고 그러고요. 그 우두머리가 마귀인데 다른 말로 사탄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미혹과 유혹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의 미혹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우리에게 지름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소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길과 방법을 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세 번째, 사탄은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 요한에서 4장 6절 등. 반면에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게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이단, 한 이단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을 규모자 모사라, 그래서 하나님 모사꾼이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을 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 하면 봐라, 그 이단으로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그들은 이제 세뇌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거짓말 하더라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혁성경만 쓴답니다. 웃기는 거죠. 성경 번역에 불과한데. 근데 영어 성경들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이 너무나 명확한데 구태여 우리나라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판을 보아도요, 다음 절을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럼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절. 그러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3장 7절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음 절을 읽어보면 알지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기를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비방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단은 이 구절을 그렇게 왜곡시켜서 이게 정확하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거짓의 압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네 번째,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죄를 지적할 때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은 다릅니다. 사탄은 정죄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소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사탄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밤낮으로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도 그들을 정죄합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죄하거들랑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탄이 문 밖에 두드리거들랑 예수님을 보내시라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사탄의 고소를 이기지요. 근데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 이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탄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배경, 세상의 돈, 지위, 학식 등등 육체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세 번째, 그러면 자기 음성의 특징. 자기 음성의 특징.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듣는데요, 자기 소리를 듣는 주된 이유를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이고요,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자기 소리 들어요. 두 번째는 탐심이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야망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야망이 있을 때 그 지혜는 하늘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거요, 그거 사탄에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자기 중심적인 삶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거 아시죠? 세상, 사탄, 자기 중심적인 삶이 삼위일체처럼 결탁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자기 소리를 듣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 때문에. 그러면 자기 음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큰 특징이 갈등과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확신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이라면 자기 소리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갈등과 혼동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두란노에서 번역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그 책에 보면 자기 소리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차이를 몇 가지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유익 vs 하나님의 영광. 지금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면 그건 자기 소리라는 겁니다. 둘.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책에 보면 당신이 극심한 재정난에 빠졌다고 가정하자. 다음 중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1. 파산 신청을 한다. 2. 하나님의 가치관을 타협하고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타협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곳으로 옮긴다. 3. 헌금을 중단하고 빚을 갚는다. 4. 집 규모를 줄이고 재산을 매각한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 말이죠. 여기 배후에 그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 걸 금방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소리인지. 그리고 자기 소리와 사탄은 일자마자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할 구실을 찾고 있는가? 그 자기 소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리스도 날까지 완성하실 텐데. 또 이렇게 합니다. 권리 주장 vs 십자가. 지금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앞세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자기를 못 받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것에 기초한 우리의 지혜가 위로부터 나온 것인지 땅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한쪽에 따로 세우고 예수님 꾸짖으며 하신 말씀이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서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 입지, 권리 주장, 자기 생각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식 vs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상식을 쫓아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요. 제가 가끔 말하듯이 상고 출신 같아요. 사태파기 딱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돈이 어디 있으며 돈이 있는들 이 산 중에서 어디서 이 많은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이게요 상식에서 나온 겁니다. 머리는 좋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었어요. 실패했죠. 안드레가 나가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어린아이의 점심을 가져오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인 것을 증거하셨죠. 상식을 쫓아 살아간 결과 하나님의 지혜를 놓친 거죠. 원래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배우기 원하시면 제 책이나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내려고 아직 안 내고 있는데 나와있던 책 다시 좀 정리하려고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 신학원에서 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그것을 분별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부합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과 자기 음성의 특징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세 번째, 환경을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을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입니다. 그 달라스 윌라드 박사라고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오늘날 많은 분들이 리더십의 대가 그렇게 말할 때 그중에 한 분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거든요. 우선 대가라는 표현 자체가 세속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말했죠. 그거는 옳지 않은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리더십과 관련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세계적으로 분 중에 한 분이 플러의 교수였다가 지금 은퇴하셨죠. 로버트 클린턴 교수입니다. 근데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오늘날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영성가로서 교회를 귀하게 인도하고 있는 세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달라스 윌라드 박사입니다. 그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도 썼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도 썼는데 우리말에 IBP에서 번역됐습니다. 수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세미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가서 이렇게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데 있어서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러면 삼박자가 뭐냐? 감동, 성경, 환경. 여기에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전반적인 하나님 뜻 전체를 말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한 그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 주어졌건, 심지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졌건 다 포함해서 이 전체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동이라고 말하는데, 감동과 성경과 환경,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감동을 성경에 부합되도록 테스트해야 되는 것을 아까 이미 살펴봤고요. 또 하나 뭐냐? 그게 환경에 비추어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환경에 비추어. 그래서 감동과 성경과 환경, 이 삼박자가 항상 맞아야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가라는 것을 쭉 그 하나님의 경험한 삶 책에 인용된 그것을 읽다가 몇 번까지 읽었냐면 3번까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 4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아까 3번까지 읽었는데 4번은 그 후에 저는 제게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동일한 일을 합니다. 제게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관련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시켜줍니다. 환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렷하고 그 때가 되면 무슨 뜻이냐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관련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 말이죠. 반영한다. 이것을 아까 달라스 윌레드 박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감동과 성경과 환경이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것을 우리의 환경에 맞춰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환경을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첫 번째,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환경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분별할 수 없고요,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누구의 예냐? 요나의 예입니다. 요나의 예. 요나서 1장 1절에 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게 좀 실감이 덜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산항에 가시면요, 지금 일본 후쿠오카를 가는 배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 차례씩 있나요?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지역으로 가는 배는요 몇 개월 한 번 있을까 말까 했고요, 그 배를 놓치면 몇 개월 내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면 이제 실감이 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 갔는데 그때 정확하게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에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열릴 환경은 없죠. 그래서 옳다고 나 돈을 주고 뱃삭을 샀는데 하나님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때 제 개인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회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여기는 친구들은 말하기를 인내심이 좋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인내심이 좋은 게 아니라 도망갈 길이 없어서 못 도망가고 견디고 있었던 거죠. 도망갈 길만 있었더라면 벌써 도망갔겠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주시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저를 어디로 부르셨고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진,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을 표현해 가면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떨어지 보이신 이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그것도 한인교회 중에 자가 건물도 있고 학군도 매우 좋고 성도도 웬만큼 되는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오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보세요, 열린 길이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이보다 더 열린 조건이 어디 있어요?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사택, 자가용, 뭐 영주권 당연히, 애들 뭐지? 그 학군 너무 좋은데고 모든 여건이 열렸죠. 근데 여건이 열린다고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렇게 분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닫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그렇게 분별해요. 문제는 그렇게 분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뭐 노아든지 뭐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뭐 다니엘이든지 누구든지, 신약에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바울, 베드로 누구든지, 그분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말한 고대로 했더라면.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뜻을 그렇게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린 문이라고 반드시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닫힌 문이라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환경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작은 두 번째,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환경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환경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데요, 환경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환경을 여십니다. 아까 조지 밀러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을 주시해 보는데, 그러면 환경은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영하고 있다. 주님 인도하실 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환경을 여십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 뜻이 선명히 분별되었는데도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가면 인본주의입니다. 낭패봅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경우 보십시오. 참 귀한 사람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젊어서부터 그에게 꿈을 주시고 뭐 이렇게 놀라울게. 그런데 그의 환경은 그 반대로 되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다가 노예로 팔려가서도 신실하게 일했는데 이제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왕의 사면이 없으면 못 나올 감옥 같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이게 귀한 사람이란 게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거기서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맡겨지는 신실하게 하는 게 보여요. 얼마나 귀한, 이렇게 되기 쉽지 않죠. 우리 같으면 이제 코가 이만큼 빠져서, 아, 저 같으면, 여러분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저 같으면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그럴 텐데. 그런 기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극복하고 얼마나 그가 열정적으로 거기서 섬기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러던 차에 똥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그들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해 주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대로 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부탁하죠. 나가거든 바로에게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까맣게 잊어먹죠.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2년이 지납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때가 다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번씩이나. 그 다음에 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온 술객들을 다 부릅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거요, 해석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바로의 마음이 안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때 바로가 바로 이거다 싶었겠죠. 이게 지금 모름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하나의 사인이 뭐냐? 환경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 뜻에 맞춰. 제가 그 알트킨들 목사님 얘기를 가끔 하면서 그분이 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예가 들어있냐면 동일한 예인데, 제가 1980년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텔레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죠. 텔레비전은 부흥사들. 그래서 정말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미국 전역에 뭐지, 심지어 남미까지 이렇게 방송 나가는 그 예산은 엄청나게 들거든요. 이분들을 국가보다는 언론에서 대대도 들이깠거든요. 그 비리들 다 들쳐내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감옥 가고 그때 한참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감옥 간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40년 형인가 엄청나게 많은 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한 분이 감옥에 갔더니 깜깜하더래요. 기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깜깜하더래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한 번은, 나는 너를 원했는데 너는 너무 바빴다. 그래, 그때부터 그분이 뭐가 됐냐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었대요. 빨간 글씨만 읽다 보니까 자기가 설교했던 내용과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 너무 달랐더래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된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전했는데 자기는 뭐 전했냐?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 60배, 100배 늘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용을 잘년같이 범사자도 강건하게 축복한다. 30배, 60배, 100배 주겠다. 이런 것만 전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전했더래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밖에 나와서 쓴 책이 I was wrong. 내가 잘못됐었다. 라는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자세히,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 형 받았거든요. 그런 거에 끝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법학과 교수가 도서관에서 그 법학 쪽의 신문을 본 겁니다.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분이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받은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당신이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받았다. 내가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당신을 대리해서 사인해주라. 그래가지고 사인해줬고요. 재심 청구해서 불공정 재판인 게 드러나서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환경을 움직이신다. 제가 우리 포도나무기 얘기도 가끔 하는데 분당에 있을 때 정도마로 한진 8단지 상가 3층에서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개척 한 4개월 정도 임시처소에서 있다가 원래 그 장소가 계약돼 있던 데라 그리 이제 입주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우리는 부활주일이 창립기념일인데 올 부활주일이 24주년입니다. 포도나무께 24살 되는 해입니다. 근데 그 지하 전체가 비어있었어요. 뭐냐면 상가로 분양이 다 끝났었는데요. 바로 맞은편이 이마트거든요. 분당 이마트. 그러니까 아니 기록 건너편이 이마트인데 상가가 되겠어요? 그냥 비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관리인이 따로 있는 거로 아니라 뭐 지저분했어요. 복도가. 그런데 성도들이 한 번은 기도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셨다고 그런다고 우리한테. 꿈도 야무져. 그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았고요. 우리 헌금 해봐야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남을 때예요. 그게 실평수만 150평. 그래서 내가 꿈도 야무지다 그랬는데 저도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셨던 성도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하나님 주셨다 그런 확신을 주세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제가 그 건설회사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원래 분양가만 다 펴놓으면 7억에서 8억 사이인데 3억만 현찰로 내려요. 엄청 싼 거거든요. 이마트 바로 맞은편이니까요. 도로변에. 지하. 거기에 돌이 많은데 반석 위에 세운 건물. 분양평수 200평짜리. 3억이면 건축비도 안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나온다니까요. 헌금했습니다. 헌금하자고. 이렇게 제가 헌금 모아졌는데 한 1000만 원 남짓 헌금이 되어진 다음에 안 되더라고요.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모아놓은 거요. 돈 놔두고 교회 월세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줘야지. 같은 건축 헌금이고 그건 우리 일이지. 외부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세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때 한 분이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고 뭐 그런데 너무나 복잡하게 인간적인 방법 같아서 그건 내려놨어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또 하나님이 지하를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새롭게 선교의 소유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게 놀라운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 마음을 딱 정했는데 그런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1층에 부동산이 세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 저 두 명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지하로 안 가실래요? 그래요. 내가 우리 어떻게 지하라고 그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요. 누가 3층 전체를 사달라고 온 거예요. 학원하려고. 반쪽 저쪽 판대요. 이쪽 우리 교회가 있는 주인도 판대요. 문제는 교회를 어디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지하라고 좋겠다.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건설사 그 책임자한테 가서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가서 아니 지었으면 팔아야지 싸게라도 이렇게 미분양 많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고를 다 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얼마에 하기로 네고했냐? 2억에. 1억이 날라갔어. 그때부터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결국 얼마에 샀냐? 1억 8,600에 샀어요. 그거를. 때가 되면요. 하나님 환경 움직이세요. 환경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환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매우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안 나누려고, 이미 시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환경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같은 맥락이긴 한데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지속적으로 주시해 보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이 예를 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모으고 그러려고 그래요. 교회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보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보이세요.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저는 환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환상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그게 환상인지 모르는데 오래전에 뭐가 영상이 보였는데 그대로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상태로 그대로라 그러더라고요. 한 번. 근데 그건 흑백이었어요. 근데 제가 누가 환상 뭐 얘기하면 뭐지? 흑백이냐 천연색이냐 묻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실 수 있다고 믿지만 저 개인적으로 환상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딱 보여져요. 펼쳐져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체 딱 깨달아져요. 이렇게 딱 깨달아져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게 보이시면 대부분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만큼이나 창조적이세요. 방법은 이제 그것을 아까 헨리 블랙감 목사님이 네 범주로 크게 나눠놨죠. 네 범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007년 3월이라고 그때 3월 훈련원이 있어서 훈련은 개강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중인지 이렇게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가 딱 눈앞에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과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 예배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리더십에 대한 이해 등등 원래 너무나 인본주의 가치관이 옆으로 가 있잖아요. 사역에 대한 이해 등등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의 길로 철저히 길이 정리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리더십만 하더라도요 저는 이제 조금 보이는데 벌써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누가 리더인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리더가 아닌 사람 보이는데 지금도 그 점에 있어서는 저 하나님의 내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카리스마적인 성격에 다른 사람 휘어잡는다고 리더 안 해요. 올바른 리더 안 해요.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고 리더 아니고요. 리더십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리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이해부터가 철저하게 오늘날 무너져 있거든요. 이걸 다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교회가 회복되려면 그 각 분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그 길이 정리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실제로 살아감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리더예요. 그 분야에서. 이건 하나님의 세우세요. 자, 보세요. 리더십에 대해 책을 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리더 아닌 거 아세요?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가진 거와 본인이 실제로 리더인 건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실제로 살아감으로 그 삶의 열매가 실제로 나타난 사람이 성취자죠.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한 이 성취자라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 속에 열매가 안 나타나면요 단 한 사람도 그리로 인도할 수 없어요. 교리는 가르칠 수 있지만 이론은 가르칠 수 있지만 단 한 명도 인도 못해요. 방랑자죠. 근데 자신이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그 방면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들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길이 정리되어지고 각 분야별로 그 길을 따라 살면서 열매가 나타나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걸 담을 수 있는 제도, 학교와 같은 이게 세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계속될 게 하늘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냐면 이 세 가지가 세워질 때까지 그것이 너 1세대 몫이라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또렷하게 학교가 개입되어 있었어요. 들어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또렷하게 보여지면 하나님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확신이 있어요. 하실 거라는. 근데 이게 보여졌다고 다음날 학교 세우느냐 되지도 않아요. 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나누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는 이제 봐야 돼요.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중에 그 후에 몇 년 후에 414에 대해서 나누는 그걸 통해서 가장 먼저 뭐가 세워졌느냐, 교회에서 선교에서 기도하면서 수없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새물결 기도학교가 세워졌어요. 이거요 그 전에 상상 자체를 못한 일이에요. 아 요즘은 기도학교 다 세워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를 돌이킬 수 있지. 이래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교 가운데 매우 귀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포도나무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선교원만 하더라도 아이들 정말 귀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이 요만한 애들이 우리 영아부 예배, 유아부 예배 정말 하나님 귀하게 함께 하시잖아요. 아동부 예배는 요만할 것도 없고 방학 때마다 있는 NW도 없이 워십 캠프에 우리 아동부 하나님 참 귀하게 함께 하시거든요. 샘물교 기도학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복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 성령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들이 외국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워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들 중에 각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복음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을 또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무장시키면 그리고 그들을 열방에 보내면 열방을 담는다는 것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하지 않을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생각지도 못한 청년 선교 지금이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앞서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학교가 뭐가 들어있느냐? 그 신학교도 들어있어요. 근데 신학대학원은 교단 문제가 되니까 고민하고 같이 성교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대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환경을 주시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뜻이 보여졌다고 내일 우리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2007년에 보여진 건데 그것도 전혀 예상치 않은데 설교한 중에 쫙 펼쳐진 건데 하나님이 보이신 뜻이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이신 이후에도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민감하게 바라보고 때로는 나누고 때로는 얘기하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 봐 귀에 대는 대로 그러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해 봐야 돼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있어요. 환경과 관련해서. 그게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많이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하실 때는 환경을 흔드셨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른 것처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독수리는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자기 털을 이렇게 감싸서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데 새끼가 자라서 나를 훈련시켜야 될 때면 그걸 빼낸대요. 하나씩 그 털을. 그러면 가시에 찔리니까 새끼가 너무 아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옆에 날개를 펴고 엄마가 이제 있으면 아프니까 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높이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부려버린대요.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떨어지죠. 날 힘이 아직 없는데. 그럼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슉 내려가서 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환경을 반복하면서 독수리 날개에 힘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요. 태풍을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머문대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이게 거기에 성경에 나오니까 비유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환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되면 환경은 흔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당의 교회가 3층에 있을 때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화요일 모여도 너무나 좋고 목회자들 와서 은혜 받고 뭐 너무 좋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그 가까운 데로 이사 오더니 그냥 전화를 난리예요. 교회로 전화하고 관리실로 전화하고 시끄럽다고 그냥 난리인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그래가지고 그때 개척교회 돈도 없는데 아예 창문을 이중창으로 아주 도배를 했어요. 그랬는데 시끄럽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근데 화요 모임 때 지금 어떤 일이 밖에 누가 갑자기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찬양하고 밖에 나갔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라서 그런지 완전히 아파트 단지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게 울려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얼마 후에 지하를 지었어요. 그게 싹 사라졌어. 지하 또 몇 년 동안 괜찮았어요.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기 장소도 넓고 우리 뭐 집회하면 너무 좋고 전국 집회도 거기서 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주차 문제 때문에 뭐 계속 교회 불평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관리소에도 전화하고 뭐 특별히 상가에서 우리가 제일 넓게 쓰니까 우리가 권리가 제일 많은데도 그냥 막 항의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욕설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얼마 후에 하나님이 장수를 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기 첫 주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가 10주년 때인데 여기 10년 때 여기 왔잖아요. 어느 날 차가 들어오는데요. 100명이 100대가 훨씬 넘게 들어오더라. 그때 교회가 작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차들이 그 단지 내에 다 수용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 큰절하고 싶더라고요. 그 뒤로 몇 가지 일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꾸 학교를 건드려요. 우리 그 뭐지? 우리 학생들 거기서 기숙하잖아요. 저거요, 법적으로 신앙을 위해서 먹고 자도록 다 법적으로 허가받은 장소예요. 그리고 새물교회 기독학교는 새물교회 선교의 정관에 기독교교를 훈련시키고 이미 허가를 받아서 한 거예요. 정관에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청에서 뭐냐면 세금 내라는 거예요. 왜 세금 내냐? 기숙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거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숙도 신앙 훈련시키려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집에 보내죠. 가까운 데들이 많은데. 근데 신앙 훈련을 제대로 시키려면 기숙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건데 이제는 기숙사니까 세금 내라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아요. 자꾸 환경을 틀어요. 기틀을 빼내.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학교와 관련해서 한 단계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구나. 지금까지도 교학에 왔는데 그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주시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나 봐요. 제가 보니까 감동 있는데 적은 사람들은. 예.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하이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아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보이신데 뭘 보신다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 하나님 길들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여러 번 볼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져요.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부르셨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으로 들이시고 또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실 계획을 보이셨을 때 그 목적만 보이시고 네가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길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서가실 때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고 계신 목적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방법이 안 보이면요 지속적으로 주님 찾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 찾아야 돼요. 수년 전에 아시아 선교센터 얘기 나눴잖아요. 그때 여기 뒤에 우리 지금 여기 뭐죠? 예배 뒤에 가면 지금 학교가 사용하고 있고 주중에 주일날은 교육관 당연히 쓰고 있는. 근데 이제 저 부분은 앞으로 이제 부흥센터를 위한 장소인 거죠. 앞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근데 필리핀에서
아시아 선교센터에 대해서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될. 이게 제 머리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여러분처럼 그야말로 열방에 대한 비전이 있지 않아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깊은 마음이 있지만 열방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아서 우리 교회의 일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도움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도움 많이 들어갈 열방의 일을 전 추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오해하심 있으면 회개하세요. 나한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이게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이 계획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다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이면 이제 저는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합니다. 그게 아버지 일이니까. 제가 올해는 남아공을 두 번 가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저 남아공에 대한 마음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아시아 선교사인데 제 머리 안 나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 일이 내 일이니까 동참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저부터 합니다. 저부터 헌금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꺼내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성도들 중에 한 분은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는데 힘들었는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자기 일로 하려고 했다고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부부가 안 돼 저한테 봉투 하나 주고 하더라고요. 1억 원짜리 스펴들었더라고요. 어떤 분 지나가다가 하나님 복가서 못 살겠다고 그분은 뭐 어렵진 않은데 남편한테 안 믿는 남편한테 생활비 타서 쓰는 분이라 100만 원짜리 수표 얻게 들은 거 주면서 뭐 목사님 여기 있어요 하고 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채워져서 부지는 구입됐습니다. 5만 평 가까운. 근데 지려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다 제쳐놓고 그것만 하면 혹시 모르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목적은 보이는데 주님의 목적은 보이는데 방법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랑의 교회 수양관 연말에 쉬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쉬러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제가 엄청 힘들어가 요즘에요. 쉬어야 합니다. 지금 쉬러 갔어요. 근데 쉬러 가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쉬러 갔는데 갑자기 죄 내려 뭐가 보이냐면 이건 선교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헌금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잖아요. 자기 본교회 거기서 11조하고 건축원금하고 다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못할 게 보이더라고. 아까 말한 그런 분들 특별한 분들이고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 인도하신 분들이고 그러면서 100만 원 한 구자는 천사를 모집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아무리 본교회 성금 많이 해도 이 목적을 위해 100만 원 한 구자 하는 것은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는 아닐 거다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딱 보여진 순간에 저는 하나님 하실 거라는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불과 2, 3일 후에 영원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갔을 때요. 그때 광신대에서 빌려서 하면서 우리는 항상 촬영하잖아요. 거기다 드렸어요. 이거 녹화했다고 나한테 보여주라. 2, 3일 지났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 녹화했다고 나한테 보여주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그때 통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두려움이 있을 만큼 작은 금액, 큰 금액, 여기저기서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통장을 5천만 원 보내기도 하고요. 국내외에서 들어오는데 1년 2개월 만에 그 모든 게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게 너무너무 그 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쓰여기나게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실 뿐만 아니고 방법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보이는데 방법이 안 보이면 환경을 주시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해야 돼요. 지금 선교의 본관 정말 잘 쓰이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저 부산 가기 좋아해요. 왜냐면 부산 가면 많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부산 가서 그때 신학원 그때 오래전 얘기죠. 그러니까 훈련은 강의하고 있는데 한 분이 와서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떠오름을 보여주셨는데 너무나 크게 막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서 막 안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뭔 얘기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분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딱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나눴어요. 성경에 나누고 그래서 그 부지가 구입됐어요. 부산에 한 사모님은 제가 1년 전에 가서 이렇게 나눴는데 1년 후에 그때는 완전히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속으로 비웃었대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제가 말한 그대로 되는 걸 보고 소름이 끼치더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하시니까. 그래서 부지가 구입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인도를 따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개미군단 15만 명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며칠 전에 몇몇 사람들하고 나눴던 그때 제 아내도 있지도 않았는데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이자마자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셔서 저 건물이요 돈 때문에는 단 하루도 지연됨이 없이 지어졌어요. 지금 그 목적 그대로 정말 여기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개미군단 15만 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중에 그게 계기가 돼서 군사에 그렇게 놀랍게 열어가신 것은 이걸 캠퍼스로 연결하고 열방으로 연결하는 청년 선교가 태동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이 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얼굴 구하면 주님 의지하면서. 그래서 환경을 주시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감동과 성경과 환경 3박자가 매우 맞아야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 됐네요.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언급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도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분별하는데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도움은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성도들을 지도할 영적 지도자들의 그러한 도움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메일로 이렇게 그 상담하는 분이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청년인데 직장에 대해서 어렵게 하다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랑 상의했더니 거기 가지 마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교회 붙잡아 놓으려고. 너무 잘못된 거죠. 교회 복지보다 한 사람의 영적인 복지가 훨씬 앞서야 되거든요. 개인이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진정한 복지가 교회의 복지보다 앞서야 한다고요. 근데 성도를 교회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젊은이가 드디어 직장을 잡아서 곧 기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것은 정말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죠. 제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고 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줄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스승이지만 또 교사를 세우시잖아요. 둘 다 필요하죠. 소위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감동만 신뢰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영적 지도자의 권면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미혹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조언도 중요한 도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그때가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입니다.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볼 것 같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법을 간단히 대해서까지로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